예, 이거는 좀, 이거 좀 마감 한번 해볼게요. 강철방패. 7자리가 한 15개 날렸거든요. 이거 5에서 그냥 축으로 바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5자리 한 번에 갑니다. 7자리 한 번에 갑니다. 축제를 70장 사놨어요. 미리. 방석이랑. 근대미는 올리기가 이렇게 힘드냐. 형장님 어서 와라.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내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오늘 근대미 올렸지. 변신 컬렉션까지. 효정아, 저거 오가다 사줄까? 아, 저 개인 거래로 한 만다이아만 깎아서 사고 싶은데, 씨. 연락이 안 되니까. 아, 저 사람도 수술에 빠져나가. 대만에서 수술을 주는 건 다름이 없잖아. 5자리 방어가 이 정도 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무리 봐도 확률이. 야, 이게 축젤로 바르면 좀잘안 뜨냐, 원래?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방금은? 이거 20% 확률인데. 축젤로 하면 좀 이게 확률이 좀 줄어드나 봐. 10%도 아니고, 이게. 물량으로 밀어야 되나? 대량으로 말고, 그냥으로 해야 되나, 이거? 제가 이거 진짜 7강방만 진짜 한 15개 날렸거든. 나 진짜 농담 하나 안 하고. 그냥 이거 그냥 15만 다이아 그냥 컬렉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진짜로. 하도 안 뜨니까 얼마나 빡이 치면 축제리 70장 있겠냐. 쌀 때마다 내가 사놨거든요 이 축제를 이거 하려고. 아니 진짜 좀 정말 진짜 좀 이런 말 그런데 진짜 쉽지가 않네. 보통이 아니라 이게. 아 축제를 이렇게 발라도 안 떠버리니까. 이게 지금 25% 확률인데 존나 잘 뜨잖아. 축제라 발라면 하나가 안 떠버려. 대랑 말고 그냥으로 해야 되나 이거? 그렇지. 이거 두 개로 충분히 방했다. 아, 못 참겠다. 야, 제가 좀 부탁한다 진짜. 이거만 뜨면은 진짜 나머지 거는 하나는 그냥 바로 갔다가 저 그거 방패로 갔다 조지면 되는데 축절로. 야, 각인 8방패 이거 안 나오겠냐, 길몽아? 각인이, 근데, 저기, 막 비각인 템으로 하는데, 각인으로 나올까요? 진짜 너무 빡세다, 이거, 진짜. 15만, 20만 더, 그냥, 30만 더 해가지고, 그냥 컬렉션 하고 싶은 마음이다, 진짜. 아, 하도 난리니까, 이거. 광석 시발 또 다 팔렸네. 아니구나. 광석이 만개 있구나. 전섭 최초 광석 만개 있네요. 광석은 존나 많네. 갱으로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드나 어차피 좀 싸니까. 아, 일단 축제를 다 쓰자 이거. 어? 야, 씨발 육세개 떴어. 에라 씨발 나무 거.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씨. 아 7자리 몇개 날리는 거야 이거. 아 진짜 근대 모르기 너무 힘드네. 오늘 변신 뽑아가지고 근대 만화 올려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쉽지가 않다 진짜 이거. 아 사또이 개새끼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야 길몽아 형 정확하게 멘트하는데 2시간 동안 이 강철 방패만 만든다. 아, 축젤 다 빨리면 강젤 다 사갖고라도 바를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컨텐츠 없습니다. 방패 컨텐츠예요. 2시간 동안 이거 진행하니까 이거랑 팔 반사 방패만 만들라니까 오늘 일단은 뭐 다른 과금 요소라든지 쟁방송 없고 이 자리에서 이것만 2시간 동안 이것만 합니다. 와우. 아 이거 몇 달 며칠 계속 빨리고 있어. 광석을 씨발 만기에다가 축제를 70장을 산데도 이게 안 된다. 아 경험치고 필요가 없어. 예 중요한 건 팔방패야. 마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할 거예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6이 씨발. 어? 야 왔다. 이건 끝났다. 이건 확실한 촉이야. 뜰 때 뜬다고. 제발. 시벌놈. 리니지 2임이나 리니지 W에서 혼자 모든 컬렉션을 다 소화했는데 이것만큼 빡센 거는 내가 이 리니지 M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지 M에서 컬렉션 96%였거든요. 이보다 빡센 컬렉션 내가 지금 난생 지금 처음 겪네 지금. 리니지 삼형제를 씨발 컬렉션을 갖다 다 90% 이상 소화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진짜. 20개 넘게 하는 야. 자 만약에 2시간이 끝났는데도 강철방패 컨텐츠가 안 끝났다. 우리 서버에 있는 아데나랑 강석 다 사가지고 내일 이 시간 아침 10시까지 이것만 진행합니다. 여기서 안 움직일게요. 예 네, 오늘 방패 이거 띄울 때까지 노방적입니다. 야 길몽아 형 진짜 농담하지 전섭 최초다 이거.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저 진짜 방종 안 한다 이거. 네 와 6이 3개가 뜨네 이거. 이건 왓츠 또 걸렸지 2개. 아 씨가 못 참겠다. 아 출항했다. 모을 수가 없다. 모을 수가 없어. 야 이게 십몇 프로인데 씨발 거의 이렇게 날릴 수가 있나 강청발패가?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막 걸렸나 이거 진짜. 아니 모아서 들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 축젤 70장에다가 광석 만개인데도 이게 안 뜨네. 아. 어, 황금 낙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축절 다 썼네. 이게 근데 강으로 해갖고는 시청자분들 진짜 7TV가 힘들거든. 축젤 일단은 70장 녹았네요. 축젤 70장. 70장이 200만원인데 200만원 지금 싹 다 녹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컬렉션이 고통받네. 또 씨발 두 개네. 하, 진짜 이거는 진짜 또 잘 되는데. 아, 나 진짜 이런 짓거리 리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강철 방패 한 패드 이것도 씨발.
살다 보니까 고급 아이템이서 이것도 저러버리네. 아 진짜 씨발 좀. 잠깐. 얘가 뭔가. 아 씨발 30개 나겠네 진짜. 와. 시청자분들, 예, 리니지 W 하면은 시청자분들 인생이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조그만한 빛이 남은 상태에서 인생이 된다고. 게임이 아니라, 예? 이 예, 시청자분들 현실이라고 보면 돼. 그냥 좆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 희미한 불빛이 숨만 허덕이고 있는 거야. 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아, 씨발, 광석 다 빨렸네. 야, 효정아! 효정아, 니 거 가도 줘봐. 말썽 말로 와봐봐.